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중부지방과 달리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해수욕장에서는 독성 해파리 때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일부 해수욕장에는 녹조가 유입돼 피서객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구조대원이 해변까지 몰려온 대형 해파리를 힘겹게 건져냅니다. 또 다른 해변에선 해파리 떼가 몰려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척수도 있어요. 해수욕장의 여름철 불청객 노무라 잇깃 해파리입니다. 최근 제주와 부산 등지에 해수욕장에 때로 나타나 수십 명의 피서객들이 쏘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는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에도 등장해 피서객 42명이 다쳤습니다. 수십 마리의 큰 거는 막 1m도 넘는 그런 해파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뜰채 같은 걸로. 노무라 잇깃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이나 가려움 등을 느끼고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해안 해수욕장에는 녹조가 유입돼 지난 4일 동안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바닷물로 흘러든 것입니다. 바닷물을 투명 컵으로 떠보니 이렇게 녹색 알갱이가 둥둥 떠 있습니다. 녹조 유입 소식에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녹조가 생기니까 애들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죠. 휴가철 해수욕장이 해파리 때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